이렇게 대입 박람회로 수험생이 몰리는 건 전형 방법이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. 정부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신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여전히 외부 스펙을 보거나 또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많아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. 이러한 문제들을 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시내 대학 15곳의 2017학년도 대입 전형을 분석했습니다. 전체 수시 전형 가운데 특기자 전형 모집 비율은 연세대가 33%에 달했고 고려대가 18%, 서강대가 10% 순이었습니다. 주요 대학 평균은 6%입니다.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는 대학은 15곳 중 9곳입니다. 이들 모두 심층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8곳은 공인어학 성적 같은 외부 스펙을 요구했습니다. 논술 전형 모집 비율도 정부의 축소 방침과 달리 학교별로 제각각입니다. 한국외대와 성균관대에선 수시 정원의 약 40%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데 반해 서울대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. 반면 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는 학생부 전형 비율은 연세대가 전체의 26%, 이화여대가 33%, 고려대가 36% 등에 그쳤습니다.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심층 면접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렵습니다.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외부 스펙도 준비하고 논술고사도 치러야 되고 수능시험의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된다라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입 간소화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하고 올해 각 대학에 6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.